아티스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번쩍하고 떠올랐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거 되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한 수백 번씩 머릿속으로 떠올렸다가 지우고 또 다시 떠올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라바 아시죠? 네. 네. 라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저랑 동료들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라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예. 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창작 계통에 계신 분들한테는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재밌게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라바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그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 갔었어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름 이제 뭐 아들이 좀 성공도 했고 해서 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나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걸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럴싸한 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님이 아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저런 이상한 걸 다 생각을 했겠니? 어? 근데 뭐가 이렇게 거창한 말 하려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먹고 살려고 라바를 기획을 한 거죠. 제가 라바를 기획한 나이가 35이에요 늦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35인데 그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고생을 하면서도 창작을 해야겠다라는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거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꼭 죽기 전에 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절실함이 있어가지고 라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절실함이 치열함을 만들고 치열함이 그 창작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웃겨야 산다. 라바 혹시 다 보신 분들 그 시즌1의 초반에 보면 라바 콧구멍이 없어요. 모르셨죠? 콧구멍이 없는 이유가 일단 벌레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미화시켜 보려고 야 콧구멍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서 콧구멍을 뺐어요. 이게 이 캐릭터가 연기할 때 놀라거나 황당해할 때만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리보더 중에 한 명이 스토리보드가 뭐냐면요. 잠깐 설명드리면 그 라바는 3D 애니메이션이잖아요. 3D 애니메이션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프리, 메인, 포스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메인 프로덕션에 들어가면 인력하고 돈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2D로 이렇게 가이드로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이 일종의 그 청사진 같은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는데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자꾸 콧구멍을 그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계속 그리지 말고 필요할 때만 그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지났는데 또 콧구멍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콧물까지 막 그래요. 그래서 좀 화가 났죠. 그래서 도대체 왜 자꾸 콧구멍을 그리는 거야. 필요할 때만 그리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정색을 딱 하더니 웃기려고요. 나 그러는 거예요. 순간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라바는 코미디잖아요. 웃겨야 되거든요. 웃겨야 산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웃겨야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에는 라바가 계속 콧구멍이 나와 있게 된 겁니다. 예, 콧구멍 없는 라바 상상도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콧물인데 라바 중에서 제일 혐오하는 에피소드로 꼽히는 그 친구한테 영감을 받고 제가 스토리보드 작업을 한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뭔가 이 콘텐츠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계속 깊이 파셔야 돼요. 깊이 파셔서 그 전달이 조금 더 그 장르에 맞게 뭐 웃겨야 되는 건 더 웃겨야 되고 울려야 되는 건 더 울려야 되고 그 핵심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애니메이션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어떤 그 회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가 아니라 뭐 아침에 인사하다가 뭐 복도에 지나가다가
뭐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하고 철학 같은 게 공유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많이 알수록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서 픽사를 인수했잖아요. 픽사를 인수해서 성공을 거두고 그 사옥을 지었는데, 픽사 사옥을 지었는데 그 픽사 사옥이 이렇게 한 동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통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소통의 중요함을 픽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 픽사라는 조직은 그 아티스트들이 다 모여있는 조직이잖아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애플로 복귀했을 때, 애플로 복귀했을 때도 그 애플 사옥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넛처럼 생겼어요. 역시 이것도 이렇게 통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통을 중요시하는 어떤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이 담긴 거죠. 그 창작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소통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 때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자면서도 생각해라. 아티스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번쩍하고 떠올랐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되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한 수백 번씩 머릿속으로 떠올렸다가 지우고 또 다시 떠올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쩍이라는 의미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 생각이 쌓이잖아요. 어떤 그 가설이 쌓이고 그 설정이 쌓여요.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뭐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쌓여있던 생각하고 맞물린 어떤 힌트가 아이디어로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그게 번쩍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창작자들의 숙명입니다. 그 남자들이 꾸는 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꿈이 뭔지 아세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이잖아요. 그 아티스트들은 뭔지 아세요? 작업하는 꿈이에요. 분명히 잠을 잤는데 더 피곤해.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네, 그 꿈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그래도 더러 실제로 그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미를 두고 거짓말하지 말자. 많은 그 제작사의 대표나 감독들이 이 잘 못해요.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그런 회사나 이런 제작사들이 되게 소통이 수평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창작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대표가 됐던 감독이 됐던 뭐 신입사원이 됐던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좋은 창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사실 경력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경력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보통 이렇게 막 한 3시간, 4시간씩 막 작업을 해요. 저도 이제 작업을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속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타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나 천재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결과물을 스텝한테 딱 보여주고 스텝들하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난도질을 당하는 거죠. 작업물에 대해서. 그러고서는 이제 좌절하고, 아,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예, 네, 혼자.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친 작업물은 훨씬 더 좋아져요. 거친 대부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서로 나눠야지 더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는 그 재미를 두고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지금 여기서 혹시 이쪽 계통에 취직하실 분이 있으면 그 회사에 가셔가지고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그 안 되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좋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통점이 있죠. 다섯 가지에 대한 공통점. 그러니까 재미있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다섯 가지가 다. 그 애니메이션이 상업예술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상업예술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 작품을 봐줄 때는 최소한 재미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가 있고 나서 메시지도 있는 거지 재미없으면 사실 그게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메시지라는 것이. 그래서 그 재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라바 보시면은 그 항상 반전이 있죠. 엔딩에서. 그래서 오늘 저 강연을 들어주시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2018년 11월 30일 날 저는 라바와 같이 했던 동료를 뒤로 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소름 돋죠. 네, 아닌가? 네, 이게 반전인데요. 그 나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나왔습니다. 성공을 거뒀다곤 하지만 거기 남은 작업자들, 저희 동료들에 대한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서 다시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만둔 아티스트 두 명하고 전부터 같이 얘기를 했던 전문 경영인이 있었어요. 그렇게 넷이서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기획을 끄집어내고 기획서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을 뛰어다녀서 투자를 받게 됐고요. 아주 크고 좋은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료들을 하나씩 저를 기다려주는 동료분들을 이제 하나씩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크게 25명이지만 네, 짧은 시간에 다시 그렇게 많이 모아서 다시 회사를 스튜디오 모습을 갖춘 회사가 됐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밀리언 볼트예요. 100만 볼트 그 아시죠? 피카츄에서 나오는 사실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과정으로 제가 이름을 여러 개 지어서 보여줬는데 다 잘렸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짜릿한 100만 가지 아이디어, 100만 가지 스토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바보다 더 재밌고 더 글로벌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이에요. 애니메이션 태생부터 글로벌합니다. 국적하고 인종을 따지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향후 한 길게 보면 한 4, 5년 안에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놀라셨죠?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요. 진짜로 너무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많은 스튜디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도 강연이지만 사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겨울왕국2 많이들 보셨죠? 겨울왕국2 보러 갈 때 어떤 생각으로 가세요? 저것은 애들만 보는 애니메이션이지만 디즈니에서 만들었으니까 다를 거야 하고 보러 가시진 않으시죠? 아, 겨울왕국2 나왔네. 재밌겠다. 하고 가시잖아요. 편견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도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르도 다양해지고 연령대도 좀 다양해져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편견 없이 애니메이션을 좀 바라봐 주시고 어둡긴 하지만 많은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3년 뒤에 혹시나 제가 새 작품이 잘 되고 세바시에 다시 나오게 되면 그 창작의 비밀 그 여섯 번째 항목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바로 이 항목입니다. 네. 이상 맹주공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